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중도사 천만두입니다. 장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주가가 역시나 제가 아침에 방송한 것처럼 역시 폭락이 다시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CLSA에서 비중 축소 때려버리니까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손에 손잡고 계속 팔고 있어요.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시그널 신호를 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팔아라 너희들 많이 팔면은 우리는 싸게 살 거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게 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쫄지 마세요. 뭐 어차피 팔 것도 아니고 시간 좀 버티면 다시 또 오를 겁니다. 안 팔면은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그 잘 참고하세요. 같이 그거 가지고 겁먹고 팔면은 그거 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현재 코스피는 이제 아침에 좀 빠졌듯 하더니 다시 올라서 0.18% 현재 오르고 있고요. 오늘 개인들이 3,700억 매수하고 있고 외인들이 한 6,300억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간은 오늘 2,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현재 보니까 0.5%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1,699억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코스피의 종목들이 이제 10대 종목들 좀 빠져요. 삼성전자 1.1%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3.79% 하이닉스 많이 빠지네요. 계속 잘하면 10만전자 깨지겠는데 또 이러다가 네이버도 한 0.5% 빠지고 삼바는 0.8% 상승 카카오 1% 오르네요. LG화학 2.3% 상승하고 있고 우선주도 한 1% 빠지고요. SDI 2.8%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 2% 상승 셀트리온 0.1% 상승하고 있고 기아차 4% 상승 기아차가 갑자기 폭등을 하네요. 이렇듯이 종목들은 다 좋아요. 좋은데 삼성 반도체 쪽이 안 좋네요. 반도체 이거 참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인들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주려는 것 같아요. 너희들 한번 엿먹어봐라 그런 것 같은데 결론은 하여튼 오늘도 이어지는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 참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흥미롭네요. 하여튼간 메모리 가격 우려라는 그 핑계로 그 이유를 가지고 반도체 종목 대장주하고 밑에 동생주를 완전 초토화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전일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또 고점을 경신을 했고 S&P는 잘 나가요. 0.25% 상승해서 4,447.70 나스닥은 22.95% 올라가지고 14,765.14로 이제 하락했죠. 하락 나스닥은 하락해가지고 14,765.14 이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영향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 한번 볼까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다시 상승세로 장을 마쳤네요. 마쳤고 현재 보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물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1.4% 올랐네요. 보니까 배럴당 69.25달러 브렌트유도 한 1.2% 올라서 71.44달러고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충분한 수준이다. 그래서 산유국들의 증산을 요구했다네요. 국가안보보좌관이. 하여튼 참 흥미로운 동네입니다. 이쪽 동네는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유가는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1.5% 내외에서 좀 더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삼성전자 77,600원에서 900원, 8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팔고 있죠. 당연히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어요. 지들이 매도 의견 내놓고선 일종의 비중 축소 의견 내놓고선 열심히 파는 겁니다. 기관들은 오늘 좀 사고 있던데 뭐 투신 사고 있고 연기금에서 한 40만 주 사고 있는데 연기금도 한번 지켜봐야 돼. 애들도 단타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외국인들도 열심히 팔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지들이 싸게 팔면은 또 지들도 결국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더 큰 이익을 내려면 더 가격을 올려가지고 팔아야 하는데, 떨어뜨리고 판다는 것은 지들도 나름대로 뭔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개미들을 압박하겠다는 거겠죠. 압박해서 공포심 조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650만 주면은 오늘도 한 내가 볼 때 한 1000만 주 정도 가까이는 매도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침부터 그냥 77,100원으로 그냥 출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77,600원의 그런 모습을 저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도 상위를 보니까 CL이 많이 파네. CL이 250만주, 맥쿼리가 116만주, UBS 100만주 정도 해가지고 쭉쭉 팔고 있습니다. 매도 때리고 있고, 키움증권 190만주, 삼성 160만주, NH, 미래에셋, 이베스트 이렇게 지금 팔고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키움하고 이런 기관애들은 뭐 사고 팔고 하니까 단타를 많이 치는데, 문제는 이제 외인들이 많이 판다는 거죠. 갑자기 CL이 웃기는 놈들이네요. 보면은 지들이 매도라기보다는 참 비중 축소 의견 때리고선 거의 뭐 지들끼리 막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현재 보니까 또 맥쿼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110만주, UBS 100만주, CS 87만주, JP 모건 70만주, HSBC 이제 39만주 이렇게 해서 지금 외인들은 모두 서로 간에 네트워킹 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팔자 해가지고 열심히 파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개미 털자 뭐 그 전략이겠죠.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망하는 거 아니고 없어지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선주도 지금 많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아침에 우리가 72,200원까지 났네요. 최저점이가 좀 다 저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한 1% 정도는 빠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제 샀는데 오늘 또 사야 하나 지금 고민스러워요. 오늘 1%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이따 종가 기준으로 가가지고 한번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까지 한번 가봐야, 오후까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 9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한 3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 오늘 보니까 골드만은 또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UBS도 사고 있지만은 또 팔기도 한다.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지금 CT 팔고 맥쿼리도 한 9만 주 팔고 이렇듯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계속 하는데, 일단은 무선주는 그나마 좀 덜한데 보통주가 외국인들이 손에 손잡고 같이 지금 폭탄 매도 물량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털어내야 하는데, 과연 털어낼까 모르겠습니다. 더 살 것 같아요. 오히려 개미들한테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니까 개미들은 오히려 매수잔치, 바겐세일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 좀 보시고 관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 사고 싶은 분들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오후 시간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것을 적극 추천할게요. 일단은 오전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